네, 우리나라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자기가 실업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악의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들이 행사장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 면접 준비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젊은이들이 빼곡히 들어차 최악의 국내 청년 실업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벽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아요. 일단 서류 자체에서 너무 레벨이 높다 보니까. 지난달 우리나라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3%로 젊은이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을 사실상 실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기업에 취직한 청년 수는 3년 새 3배나 늘었습니다. 국내 기업 취업이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문화도 젊은이들이 해외 기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큰 이유입니다. 한국은 일단 사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각박하고 좀 빡빡한 게 없지 않은데 멕시코에 가면은 그래도 심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해외 취업 컨설팅 업체들도 상황인데 베트남과 중동 등 신흥국 기업으로의 취업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해당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